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 의원 김일봉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 김일봉 내과 의원 총파 정례 그리고 매주 수요일 저녁에 개최되는 김일봉 총파 교실 강의 자료 매주 목요일 토요일 서울시 용산구 신계동 대립 2편한 세상에서 열리는 용산 총파 아카데미 강의 내용 그리고 알피니언 초음파 아카데미 및 제가 참여하는 여러 학회의 강의 자료를 선생님들께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17년 2월 26일 서울대학병원 영상미학과 주최 복부 초음파 연수강좌 예설 42번째 시간입니다. 시스틱 판크레알 리전 알고리즘믹 어프로치 5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췌장의 IPM, MCN의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IPM이나 MCN에서 이 말리그너시 하이리스크 스티그마타가 있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세 가지가 중요한데 첫째는 췌장 두부 낭성 병변 환자에서 옵스트럭티브 존디스가 있느냐 또 낭종 내 고형 부위에 솔리드 포션에 조형 증강상이 있느냐 그 다음에 메인 판크레아 닥트의 직경이 10mm 이상이냐 요 세 가지의 소견을 관찰해 줍니다. 요 세 가지 소견인데 한 가지라도 있으면 환자는 임상적으로 적절하면 수술을 고려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세 가지 소견이 아무것도 없을 때의 경우에는 그 다음에 소견으로 하이리스크 스티마타 아니지만 워리성 피처가 있는지 또 클리니컬로 판크레타이티스가 있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 영상 소견으로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3cm 이상의 낭종 그 다음에 낭종백의 비후나 조형증강상 그 다음 세 번째 주체가 메인 판크레타이트의 직경이 5에서 9mm 그 다음 네 번째 소견은 백제 결절이 조형 증강되지 않는 백제 결절이 있는지 다섯 번째 췌장의 위축을 동반한 췌관 직경의 급격한 변화 그렇게 디지털 판크레아스의 아트로피를 동반하는 판크레아 닥터의 어브라트한 체인지 이것이 다섯 가지 소견을 봐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다섯 가지 월리성 피처가 있을 때는 엔도스코픽 울트라사운드 US로 하겠습니다. US 소견을 해서 소견에서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Definite mural load이 있거나 메인 닥터가 소견이 involvement를 suspicious 하거나 cytology에서 malignancy를 suspicious 하거나 positive일 때는 이걸 임상적으로 적절하면 수술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월리성 피처가 없으면 그 다음에는 판크레아스의 안에 시스트의 디에턴 사이즈가 중요하겠습니다. 또 여기 이후에서 소견이 없으면 그러면 그러나 또는 인컨클루지브 할 때는 요 소견을 보게 되겠습니다. 첫째는 여기에 이런 소견이 없거나 이럴 때는 사이즈가 1cm 미만일 때 2~3년에 한 번씩 CT, MR을 하겠습니다. 사이즈가 실사이즈가 1~2cm일 때는 2년간 매년 CT, MR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시스트의 사이즈의 변화가 없으면 검사의 인터벌을 늘리시면 되겠습니다. 시스트의 크기가 2~3cm일 때는 3개월에서 6개월마다 EOS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인터벌을 좀 더 EOS 인터벌을 길게 하고 MRI 위드 EOS를 되풀이하고 만약에 적절한 그리고 만약에 젊은 사람이거나 또는 프로롱드 서베일런스를 해야 될 환자의 경우에는 서지리를 고려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3cm 이상이 되면 클로저 서베일런스를 해야 되고 3에서 6개월마다 MRI하고 위드 EOS를 해야 되고 만약에 이렇게 젊은 사람인거나 이 프롬드 서베일런스가 필요한 사람은
그 strongly consider surgery 서저리를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이 엔도스코피 울트라사운드 이 소견이 inconclusive definite 할 때지 않을 때는 이런 크기가 3cm 이상의 시스터와 같은 이 그 팔로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좀 복잡한 알고리즘 어프로치가 있습니다만은 예, 현재로서는 우리가 최선의 IPM MCN의 가이드라인 되겠습니다. 제가 하는 2017년 7월 15일 토요일, 7월 16일 일요일 하는 김일봉 원장 초음파 토요일 초음파 교육 제1기에 지금 두 분이 등록하셨습니다. 다섯 분 중에 저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까 빨리 등록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초음파 스캔법 동영상 DVD를 추천합니다. 문의는 대구 김일봉 내과에 053-743-2089 0120-453-2089 ilbongkm 한메일점 네트로 연락해 주시면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부천 세종대는 전주행 과장님의 시스틱 판크레아틱 리전 알고리즘이 어프로치 다섯 번째 마지막 시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